자, 이 사주는 이번에 뭐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 사주입니다. 시간은 제가 그냥 기축시로 추정해봤습니다. 운로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시기가 나쁘지 않았던 걸 보면 기축시가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이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하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사주가 왜 구속됐는지 또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통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투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자오모유월은 투관이 없어도 격을 월지 자체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인격으로 격을 일단 잡습니다. 자, 그럼 정인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격 합격 요인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첫째는 정인격의 용신을 쓰는 게 비겁입니다. 비견 급제를 용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성이라는 이것을 깨로 들어오는 재성을 비견 급제가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용신이 되고,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이걸 갖다가 간쌍진이라고 합니다. 관과 인을 둘 다 맞췄다. 자, 세 번째는 편관을 용신합니다. 자, 편관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따른다. 뭐가 조건이냐? 식신, 상관이 있으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조건 없이 성격돼요. 자, 식신상관이 없을 때 때는 일간과 인성 둘 다 강하면 파기. 자, 이 일간이란 말은 일간 포함하면 비견급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강하면 파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식신 용신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관 용신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상 플러스 재성이 있을 경우는, 자, 재성도 용신합니다. 재성도 용신하는데, 제가 아주 약해요. 제가 편인격은 재성이 조금 강해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정인격은 재성이 아주 약하지 않으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인성을 충극하기 때문에 자기 격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식상 플러스 재가 있을 경우에는, 자, 둘 중 하나를 정리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인성에 합을 하고, 그냥 이때는 연간과 월간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투간이 됐을 때, 이 사람은 투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을 할 이유가 없죠. 합을 하고 남은 것이 길신이 남으면, 일신은 뭐 재성, 정관,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성, 그 다음에 식신을 넣으면 남으면 그냥 그대로 귀하다
5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주는 증인격에 뭐를 용신했느냐? 자, 이사주는 이게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상관이에요. 자, 일단 기축은 시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일단 판단을 해보자고. 정관은 이거는 급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급제를 용신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개수가 일단 정화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정화가 이 급제가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용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온전할 때, 항상 용신은 온전할 때 쓰는 거다, 온전할 때. 온전치 않으면 용신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제 기축 시간으로 추정했냐면, 결국은 기토가 개수를 눌러주면 급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사주는 급제가 또 용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변수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축 시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 이 배우가 말이지 29세에 데뷔를 했더라고요. 29세인가 29세에 데뷔를 했는데 사실 이런 운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성이 들어왔어요. 재성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 사화에 자기 장생지를 통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격이 날아갈 수 있다. 격이 날아갈 수 있다. 그런 견제에서 볼 때는 이 급제를 써가지고 재성을 눌러주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기축시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 오늘의 이 사주통제는 왜 이 사람이 그런 참 진짜, 그 참 상상치도 못한 그런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자기 악기를 스스로 막을 수 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사주의 맹점이 뭐냐면 자모의 형살이 있어요. 형살. 자, 이제 격은 일단 성격이 됐어요. 이 자체 기축시가 아니라도 정인격의 정관을 용신하는 걸로 해서 격은 성격이 됐기 때문에 유명한 배우가 되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갔을 거예요. 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기 때문에는 정관을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급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참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어찌됐든 그걸 떠나서 자 여기다 이제 형살은 다섯 가지 형살이 있어요. 자 지금 오늘 다루는 이 자묘 형살 두 번째, 자, 인사 형사를 씁니다. 세 번째, 사신 형사를 씁니다. 네 번째, 축술 형사를 씁니다. 다섯 번째, 술미 형사를 씁니다. 자, 우리가 형살이 사주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형살의 기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형살이 왜 생겼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어느 게 어느 걸 행하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게 어느 걸 행하느냐. 또, 뭐가 강해야 힘이 되느냐. 자, 이 자묘 형살은 자수가 묘목을 행하는 것이지, 묘목이 자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수를 지장간에 보면 지장간에 개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지인 경우에만 자수가, 임수가 있는 거지,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개수밖에 없어요. 자, 묘목도 마찬가지 지장간에 월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월지일 경우는 간목이 있어. 이것도 월지일 경우는 임수가 있지만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
위에 거는 여기는 다 사지다. 그럼 이 사주는 월지가 명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수는 우리가 지장나서 이게 소장 수회잖아요. 이건 그냥 목이잖아요. 자, 임수의 경우에 이제 해수, 자수하고 또 해수. 해수의 경우 우리가 보면 지장간에 갑 임이 있습니다. 물론 월지에는 무토가 있어요.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갑하고 임밖에 없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해수는 나무의 기운도 가지고 있고 물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해수는 순수성이 없다. 순수하지 않다. 자, 을목은 나무 목밖에 없지만 우리가 임목을 임목은 무, 병, 갑입니다. 자, 임목에는 토도 있어요. 화도 있어요. 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임목과 을목의 차이는 을목은 순수한 나무, 순수한 나무는 뭐냐? 흙이 없는 순수하게 딱 뿌리, 우리가 나무를 뽑았을 때 물러서 싹 씻어내고 순수한 뿌리와 나무만 있는 것을 을목입니다. 아. 자, 이 개수는 전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정묘수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에 보면 개수는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다 그랬어요. 상하로. 상하로 어떻게 움직이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이는 것이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근데 개수만은 상하로 움직인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비가 돼서 떨어지는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증발을 해서 올라가는 순간에 순수한 물이 돼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땅에 딱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이게 정유수 그대로 내려옵니다. 정말하자면은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계속 이 임목처럼 흙이라도 있으면은 영양분이 없는 걸 줘도 거기서 흙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물을 나무 순수한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수생목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자묘행사예요. 그러려면 자묘흥살이 작용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수가 강해야만이 됩니다. 물을 계속 정유수를 계속 갖다 부어줄 때 그때 흥살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강하면 자묘흥살은 작용한다 이겁니다. 작용한다. 자 자묘형은 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흥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흥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자, 인사, 형사, 인사, 신이 형사는, 인사가 행이고 사신이 행이지, 인사, 신이 형사는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 인사가 행이고 사신이 행이다. 그럼 이게 형사이 왜 어떻게 만들었는가 알아야 돼. 자, 인사형은 인오술이라는 삼합의 화국과 사옴이라는 계절적인 반국이 만나서 화가 너무 지나쳐서 생성되는 것이 인사형이다. 그래서 이 인사형은 화가 강해야 한다. 강해야 작용한다. 자, 자묘형은 뭐가? 수가 강해야 한다. 이 강함이 만들어질 때 더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어? 자, 사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유축이라는 사막과 금국과 신유술이라는 가을, 그러니까 금왕지절 이게 둘이서 만났을 때 형성되는 게 사신형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가 강해야 된다? 금이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이 강할 때 작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축술은 뭐냐? 축술은 해작. 자 축술의 이 형사는 항상 대각선으로 변합니다. 축중과 술토. 우리가 충미충과 축술형의 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장간으로 개, 신, 기가 되고, 정, 을, 기가 됩니다. 그래서 충은 항상 수평으로 충합니다.
이 기토끼리는 축하, 축하하고 미토를 의미합니다. 축미총은. 자, 이렇게 형사를 해요. 자, 진술총은 또 어떻게 해요? 술. 을개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충은 수평으로 충한다. 을신충, 정계충. 무토끼리의 충은 진술충을 의미한다. 이거.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자 충, 축술형은 어떻게 잡아요? 술토. 술 중에 자, 오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가 수왕지들의 축토에서 마지막 수왕지들이 끝납니다. 해자축이니까. 수왕지들의 끝나가는 개수가, 이 개수가 화국의 묘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정화를 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대각선충이에요. 여기 개수가 정화를 충하는 것이지, 아, 즉, 행하는 것이지, 이게 형. 정화가 개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정화를 형을 하려면 뭐가 강해야 된다? 수가 강해야 된다. 왜? 응? 자, 술미형은 어떻게 되느냐? 신정무 정을기가 됩니다. 자, 술미형은 신유술의 마지막 들어가라는 금왕제제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지막을 들어가는 이 신금이 해묘미, 묘지에 들려가려는 을목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각선으로 향하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향한다. 그러면 을목이 신금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미형은 누가 강해야 된다? 이 금이 강해야 된다. 딱 이렇게 결론이 딱 난다. 그러면 행사리 그 사주에 있다? 없다? 혹은 운에서 행사를 만들고 왔다? 행사리 있는데 이게 작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운에서 어떻게 행사를 만들어 들어오느냐, 행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항상 행사를 판단할 때 헷갈리고 흔들리고 통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통변이 될 수도 없고 판단을 흐트러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강재환이는 지금 이 해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해대운에. 지금 43살이거든? 43살이에요. 지금 5년씩 끊어본다면 이 사주는 체인이 빠르기 때문에, 예, 40세부터 해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자, 해대운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해묘 목국도 행성하지만 수가 강해졌어, 수가. 자, 수가 강해졌는데 금년에 왜 그럼 하필 그 금년의 기해년이 수가 또 들어왔어. 수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수가 강해지면서 묘목을 행함으로써 이 묘목을 행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살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큰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돈을 엄청나게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좀 옛날 사람들이 행살이라는 표현을 왜 해놨냐고 하면 감옥에 가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감옥에 가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살이 작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해대운에 또다시 기회라는 행사이 들어와가지고 금년에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자, 금년에 2019년 기해년입니다. 내년에 경자년이에요. 자, 자수가 또 들어왔어요. 자수가 또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은 2020년에도 못 나온다. 그럼 2021년에 신축
신축으로 넘어가서, 신축으로 넘어가서 2021년 최소한 입춘 지나야 출소한다. 그래서 2021년 입춘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저 사주가 정확하다면 거의 맞네요.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예, 저 사주가 맞다면은, 저 사주가 그대로 양력 생일로 맞다면 이 사람은 2021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고 나서야 출소하지, 그 전에는 못 나온다. 아, 이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강지환의 사주입니다. 좀 넘어가면 참 하겠는데, 이 사람은 65로 좀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범죄는 범죄입니다. 범죄는 그 사람의 한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의를 보고 어쩌고 해도 제가 볼 때는 2021년 신축년 입춘 지나야만이 출발돼.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어렵다. 이게 제가 이 사주를 통변하고서 내린 결론입니다.